만약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다면 이 사람들 몇 위냐? 믿으실 수도 있으니까 1위. 한국에 있을 때가 더 좋았었어요. 김병현 투수가 아직 3위. 저 아까 인성 플러스 하니까 갑자기 두둥댔습니다. 재산으로는 이 중에 누가 1위죠? 재산으로는 여기 지금 우리 유튜브 채널인 서경석 TV. 자, 법규 2입니다. 이 건물 아세요? 아, 네. 통균관대의 법과대학. 신입생 때 한번 들어가고 나서 그 뒤로는 시험 볼 때만 한 번씩 가고 거의 수업 때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진짜? 학교 앞에 오락실이나 만화방에서 이제 체대하고 무용과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지. 법규라는 별명이 지어진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통균관대학교 법대를 다니었기 때문입니다. 법은 좀 많이 아십니까? 아니요. 뭐 경찰서 뭐 이렇게 갈 정도 일은 안 하니까 네, 그 정도면 많이 아는 거 아닌가요? 아유, 당연하죠. 혹시 법적인 분쟁이 주변에서 일어난다 그럼 네. 그런 걸 좀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그런데 좋은 변호사를 소개시켜 역시 법규다우십니다. 아 네. 분씨 왜 이렇게 잊어버리시고 잃어버리시고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거든요, 저 두 개가. 평생 야구를 해도 구경도 못 하는 저 두 개. 아. 그리고 저 여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근데 여권은 네. 대부분 한 번쯤 다 있지 않나요, 근데? 여권은? 네. 저는 그쵸. 여권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전 비행기에 두고 된 적 있어요. 아, 그쵸. 이런 경우도 있고. 애리조나 반지는 창단 이후 첫 우승 반지죠? 그쵸, 그때 처음 우승을 했었죠. 정말 의미 있는 반지.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더더욱 의미 있는 반지. 그렇죠. 네, 마이크 머건한테 진짜 안 그랬으면 또 마이크 머건 또 네. 반지, 그 반지. 네. 보스턴 레드삭스 반지, 그것도 마찬가지죠. 밤비노의 저주 풀고 86년 만에 네. 우승 반지.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가 경매 시장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그래도 뭐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네, 나온 적은 없어요. 내놓을 생각이 있으신 건 나중에? 사람 일은 어때요? 농담이고요. 다음. 네. 한국인 출신 메이저리거. 현역도 있고요. 은퇴하신 분도 있고 아홉 분을 이렇게 만약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다면 이 사람들 몇 위냐 순위를 한번 매겨달라.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관이 확실하시니까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해주시라 믿습니다. 어디서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죠? 그쵸, 이렇게 부담스러운 질문 안 하시죠? 그러니까 몇 위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에이, 그럼... 선발 투수, 중간 마무리 투수, 그 다음에 타자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그럽시다. 뭐... 에이, 거기까지만 네. 해드릴게요. 아니, 그럼 이렇게 구질로서 하고 성적 성적은 굳이 안 성적은 안 좋더라도 구질적으로 이렇게 절충하죠. 네네. 구질과 성적을 네네네. 종합한 걸로 하나만. 그거를 구질, 성적, 아, 그리고 이제 인성. 선발, 그리고 인성 그러면 10등 재산 전부 같습니다. 투수. 투수가 네. 총 몇 명이죠? 지금? 자, 6명. 그리고 이제 이게 단계별로 이제 그때 뭔가 고등학교 때 좋았던 선수. 아, 이것만 3시간 해야 돼요. 자, 이거 또 다음번에 또 하면 안 되나요? 종합. 구질 성적, 재산 인성, 토탈 순위. 자, 투수 부분. 요즘에 이게 투머치 토커 형님이 이제 여성 호르몬이 좀 많아지셔서. 투머치 토커? 네. 아. 삐지실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1위. 아, 박찬호 선수 1위고? 네네. 오. 예전에 그 대학 때 저 정도 던지면 메이저리그 하는 거야. 그 형을 1위로. 네, 전관 외우. 그... 전관 예우 차원에서 20년 만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 형이 진짜 메이저리거다. 1위 박찬호. 근데 왜냐면 결과적으로 찬호 형 경기는 굉장히 쫄깃쫄깃한 경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들었다 놨다 막 호흡을 주고 대동을 맞추고 막 하다가 막 투수리까지 가고 사람들이 막 아유 힘들다 지금 그런 경기가 많았었고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너무 편안하게 던지니까 좀 재미없는 너무 잘 던지고 네 개인적으로 유현진 선수는 한국에 있을 때가 더 좋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보는 야구의 관점은 네. 유현진 선수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던지는 메커닉을 보고 구질을 보면은 예전에 하나 이글스 있을 때가 더 좋은 부위가 아니었나라고 지금도 정말 훌륭하지만 네네네. 예전에는 더 뛰어났던 투수가 바로 그렇죠. 유현진이다. 네. 예전에는 선발로서 삼진을 10개 이상은 꼭 잡던 투수인데 지금은 그렇죠. 맞춰 잡고는 네. 요령이 생겼고 이제 구위를 뛰어넘는 뭔가가 이제 장착이 돼서 그렇죠. 지금 그리고 좋은 모습입니다. 네. 확실한 동기고요. 그러네. 자, 그럼 1위가 박찬호, 2위가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류현진 선수. 김병현 투수가 아직 저 아까 인성 플러스 하니까 갑자기 두둥댔습니다. 아, 인성 인성 빼겠습니다. 인성 농담이에요. 재산, 아. 네, 재산 그리고 사업수완 아. 네, 그런 거 너무 이제 플러스 조금 8등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다음 3위 서재영 선수.
같은 광주 네, 아닌가요? 1년 선배고 지금 기아 타이거즈에서 투수 코치가 됐죠. 참 남자다워요 느낌이 이렇게 보면. 아 재영이 형이요? 네 몸도 그렇고. 아 아닌가 봐요. 네. 맞는 걸로. 아 뭐가 있구나. 그리고 4위는 소재금 끝났어요 지금 얘기? 아 더요 뭐 아니, 시간이 이게 그래도 뭘 좀 넣어야 뭐 이렇게 그래도. 아 재영이 형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너무 길지 못했어요. 그 시대 잠깐의 흐름으로만 보면은 정말 뛰어난 아니 말씀 좀 네. 근데 이걸 길게 가지 못한 거에 대한 좀 것 때문에 순위를 매기는 게 좀 애매하고 정말 여러 부분에서 뛰어났는데 너무 네. 짧았다. 콜로라도 지금 김선우 선수 김선우 위원 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제 눈에 봤던 투수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같은 또래 고려대학교를 가고 보스턴에 가서 미국에 가서 좀 안 좋았어요.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게 좀 안타까워서 이 부분도 좀 제가 굉장히 제 일처럼 안타까운 선수들이 제 눈에는 김선우, 서재영, 최희석 선수 동시대 같이 저희는 어렸을 때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순위를 매기자면은 어쨌든 서재영 3등, 김선우 3등. 아, 예. 그러면 이제 남은 선수가 오승환 네, 그리고 김병현 이렇게 남았습니다. 네, 오승환 선수 5등. 세이브라는 타이틀을 한국에서는 갖고 있고 구질로서 보면은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선발 투수에는 적합하진 않고 마무리 투수로서는 적합한 투수고 아쉬운 부분은 전성기 때 왔으면은 좀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고 그 반면 안 좋으면서도 꾸역꾸역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짐은 짓고 가는 선수라서 그거에 이제 플러스를 주고 싶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저는 그걸 꾸역꾸역 하지는 못했어요. 빨리 이걸 그냥 안 하고 싶고 막 하는데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마무리로서 하나하나씩 계속 끌고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주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네네. 가지고 있는 그 후배, 선배, 동료에게 점수를 주시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재산으로는 이 중에 누가 1위죠? 아우 재산으로는 여기 지금 우리 추신수 선수 아, 어쩌면 이제 지금 유현진 선수가 따라잡을 이제, 수 있어요. 네, 따라잡을 수 이제 올해 이제 FA 로이드가 네,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은퇴한 선수 중에 누가 여기 이제 우리 재산으로. 투머치 토크 형님이 요즘 아, 저희... 광고로서 또 이렇게 또 김병현 위원도 광고 들어오죠?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는 이제 짜져 있습니다. 뭘 짜져 있어요? 이제 금방 들어올 거예요? 아니요 아니. 장갑 광고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갑 공장갑 네.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타자 그냥 짧게 할게요. 타자로서는 추신수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역대 대한민국에서 이런 선수가 나오기 힘들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고 근데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죠. 그게 부담이 된다. 그 본인은 부담은 안 될 텐데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저 정도의 돈을 받았으면은 더 뛰어난 성적을 그러니까 말이 많이 나온다. 그렇죠. 왜냐면은 출루하기 굉장히 힘든데 별로 티는 안 나거든. 그리고 저 정도의 액수를 받는 선수라 그러면은 홈런을 뭐 4, 50개 치는 선수 아니면 슈퍼스타 이런 선수를 원하지 출루율 데드볼 맞고 막 이렇게 홈런 10몇 개, 20개 정도 치는 타자한테 저 정도의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야구를 보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뛰어난 타자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다시 저런 정도의 선수가 나오기 힘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길게 하는 선수 중에 하나 아, 그렇죠. 최지만 뭐 늦게 했지만 네네네.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최지만 선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딱 보면은 세레머니밖에 기억이 잘 안 나요. 재미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뭐 네. 막 하고 막 네, 네 갑자기 이제 최영만 선수도 생각나고 네. 최지만 네. 약간 같은 최씨고 아 네 맞자 네. 돌림 아 이거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잖아요. 재밌는 야구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근데 확실하게 자기 네. 흥은 있는 선수여서 그렇죠. 네 이런 선수가 이제 흥을 한번 타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히사비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본 선수인데 아까워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네, 한국에서 조금 더 적응 기간을 좀 갖고 갔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박찬호 선수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그렇게 오래오래 할 수가 없어요. 동양인으로서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오래 했다라는 거에 그 반면 이제 유현진 선수,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벌써 빌드업이 됐죠. 그렇죠.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김민우 선수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성기가 짧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배워서 갔으면은 아마 지금도 잘 그냥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아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었는데 아주 요즘은 인상 관련해서는 예쁘게 나와요. 잘 나와요. 이거 확실히 화장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잘생겼어요. 네. 해설위원회 삶 어떻습니까?
우선 굉장히 재밌고요. 근데 재밌는 반면에 잘 못해요. 아이, 감사하다고. 아니, 독특한 해설 좋아요. 몇 번 하다 보니까 한계에 좀 부딪히는 것 같고. 재밌던데? 아. 아까 말씀하신 류현진이하고 재미없다고 해서, 어? 뭐지? 뭔 소리인지 또 들어보면, 아, 너무 잘 던지니까 다이나믹함이 없다. 이런 얘기 듣고 쉽지 않거든요. 대신에 그 박수 치는 거 이런 것만 좀 자제하시면 되죠. 왜냐면 오디오가 이렇게 좀 현장과 물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손을 묶어놓고 방송을 하려고. 하여튼 이쪽이 좀 문제인 거예요. 네. 요 팔꿈치 아랫부분을 네. 어디 가서 좀 교정을 좀 받으시든가. 원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11년도 사진인 것 같은데. 일본에서 찍었던 사진 같은데. 라쿠텐. 네. 요즘 좀 그. 아니, 11년 이야기니까. 아, 네네. 아니, 아이가 지금 많이 컸죠, 네, 이제? 네, 지금 첫째 딸인데, 네. 네, 지금 9살 됐죠. 아이고, 네. 초등학교 2학년이네. 네, 지금 2학년. 제 딸이 8살이에요. 아, 네. 1학년. 네, 지금 너무 예쁘겠어요. 네, 요즘에 이제 저랑 잘 안 놀라고. 아, 이제 슬슬 친구, 네, 친구들하고 만들고. 친구 찾고. 네. 사모님이 아주 너무 미인이십니다. 아, 예, 배우 출신이시죠? 뮤지컬 조금 했었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내조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 말이에요 그게? 네, 그게 너무 좋은데 보이는 거 이상으로 더 지금 이제 좋은 게 많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좋습니다. 유튜브 채널인 서경석 TV.